CCS 코로나 시니어 센터와 플러싱 시니어 센터는 지난 34년간 모든 어르신들에게 효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민 오셔서 헌신적으로 자식을 돌보고 또 걱정 없이 자식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6년 퀸스구청과 뉴욕시 노인국의 지원금으로 시작된 KCS 코로나 시니어 센터는 한성교회에서 시작해서 현재 1994년 현재의 그리스도 교회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두 곳의 시니어 센터를 통해 현재 8,000명 이상의 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며 두 곳의 시니어 센터와 가정급식을 통해 하루 85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영양과 노인복지 그리고 교육과 오락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KCS 가정급식 프로그램은 동부에서 유일하게 한식으로 된 가정급식을 어르신들에게 평균 370명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7대의 차량을 통해 퀸스 곳곳에 제공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CS 정신건강클리닉 다이렉터 윤유나입니다. 우리 KCS 정신건강클리닉은 State License Article 31 클리닉으로서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약이 필요한 분께는 처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We provide service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or ability to pay. For people with low income, we provide a sliding scale. And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services, we have an angel fund to cover the costs. We also work with other departments within KCS. We began overall as an organization in 1973, but our mental health clinic started in 2015. So we really leverage the resources from other departments and the social services they provide to really reach out for the mental health needs of all the clients. So as you might have seen in previous clips, we reach out to the senior center with city grants. We can provide therapy on site. We can also provide surveys for depression, anxiety, and substance abuse to make sure that we are really catching what are the major needs of the community so that we can provide referrals and further services for those who really need them. 저희 KCS 어덜트 데이케어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극빈자들 중에서 자신을 혼자서 돌보시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주간 시간 동안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으로는 죽, 간식으로는 과일과 요거트, 점심으로는 뉴욕시 노인국에서 승인받은 한식 메뉴로 매일 다른 식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침 체조 30분과 뉴스 30분, 매일 다른 활동적인 프로그램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뉴욕 한인 사회에 상당수가 계시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게 되고 정부 보조금을 서로 나누는 데만 급급한 현행 상황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KCS의 데이케어인 만큼 진정으로 봉사하시는 10여 명의 선생님들과 헌신의 사명을 가지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KCS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기 바라는 KCS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KCS 교육부 하면 많은 분들이 영어 프로그램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재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성인 영어 프로그램은 15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두 프로그램을 합쳐서 한 300분 정도의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성인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한인 1.5세, 2세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김정길 단장님께서 주의를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KCS의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주고 계십니다. 청소년을 위한 이훈 장학 프로그램은 이훈 박사의 후원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매해 저소득층 고등학교 12학년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YASP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여름방학 동안 뉴욕시 공공기관,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팀업 등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인력개발부서는 90년 초에 아시아 장년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5세 이상 저소득층 그리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장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컴퓨터 스킬, 인터뷰 연습과 이력서 작성하기,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미나와 교육 워크샵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성공적으로 120명가량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60%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개발부서에서는 재정관리 워크샵과 실업수당, 긴급임대 렌트 지원과 서류 미비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뉴욕주의 보조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포스 인력개발부서는 일자리 마련을 통해 커뮤니티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경제적이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과 기쁨을 두려움 대신 열정과 자신감을 부여해 드리고자 물신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 생활에서 직업에 대해서 소셜 서비스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KCS Workforce 인력개발부서로 연락 주시고 많은 후원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다이렉터로 이 부서를 맡게 됐고요. 저희가 고용하는 서비스는 지금 이제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아니면은 특별히 필요하시는 3당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고용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1년에 한 50명 정도밖에 이 서비스를 모르셔가지고 이제 한 50명밖에 못 도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와가지고 에비지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을 못 하시는 게 비싸니까 그 비용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고용이 되고요. 또 지금 아무튼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이제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또 어떤 분들은 영주권 잃어버리셨으면은 replacement 아니면은 무슨 complicated한 케이스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또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꾸준히 매년 많은 한인분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한 니드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서비스가 안 끊어지게끔 예, 최대한 매년 이렇게 노력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공보건리서치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염 프로그램, 작년 한 해 동안 316명에게 저희가 B형 간염 검진을 실시하였고요.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직접 의료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유방암 검진 예방 서비스 219명에게 지난번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갖도록 노력해드리는 프로그램
2052명에게 저희가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등 여러 가지 뉴욕주 건강보험을 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라고 많이 알고 계신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1817명에게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 아니면 백신 어포인먼트, 약속을 해드리는 일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모든 분들에게 2033명에게 저희가 그런 백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PCR 테스팅, 감염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중요하고요. 또 한국 여행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1200여 명이 넘게 제가 직접 PCR 테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 최초로 저희가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500여 분에게, 65세 이상 500여 분에게 치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